영상 편집용 PC라고 추천하는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컴퓨터 판매점들의 견적들. 이건 누가 봐도 게이밍 PC인데요. 버젓이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용 영상 편집 PC라고 하네요. 한 대만 때리게 해주세요. 자체적으로 영상 제작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은 벤치 테스트를 기반으로 저런 엉터리 견적을 사면 안 되는 이유, 몇십만 원 저렴하지만 성능은 더 잘 나오는 가성비 최고의 영상 편집용 PC 견적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메모리 프리미어 프로는 16기가면 된다는 개소리고 32기가는 사용해야 한다 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영상 편집용 PC의 핵심 부품인 메모리, 과연 얼마를 써야 적절한 걸까요? 색 보정 벤치입니다. 당연히 시간이 낮을수록 출력이 빠르고 성능이 좋다는 이야기겠죠. 테스트 결과 16기가와 32기가는 제법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분석해보면 그 차이가 10% 이하로 16기가 메모리로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32기가 이상 64기가는 성능 향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16기가나 32기가 메모리면 충분한 걸까요? 그 이상은 필요가 없을까요? 자, 다음은 모션 자막과 화면 전환 효과를 주로 사용하는 예능 느낌의 편집을 재현한 벤치입니다. 16기가, 32기가, 64기가로 메모리 크기가 올라갈수록 유의미한 차이가 보입니다. 특히 16기가와 32기가는 처음에 했던 브이로그 스타일의 벤치보다 더 큰 성능 향상을 보여줍니다. 프리미어의 모션, 효과 위주의 벤치에선 메모리를 64기가까지 늘리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벤치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프리미어는 편집자의 스타일에 따라 사용해야 할 적정 메모리가 달라집니다. 화면 전환, 모션 자막, 가우시안 흐림 및 각종 블러를 자주 사용한다면 32기가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고요. 편집을 하면서 포토샵, 일러스트,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사용한다면 64기가 이상의 메모리는 실사용에서 벤치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싱글보다 듀얼 채널이 좋다? 뭐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건데요. 듀얼 채널이란 말 그대로 메모리를 하나가 아닌 두 개로 나눠서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2기가 메모리 장착 시 16기가 메모리 두 개를 장착해서 32기가를 구성하는 거죠. 벤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동일한 크기의 메모리를 사용해도 듀얼 시스템을 구성한 쪽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듀얼 채널로 메모리를 구성하면 싱글 채널 시보다 데이터가 이동하는 길, 대역폭이 넓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1차로보다는 2차로에서 차량이 이동하기 수월하다는 걸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크기인데 뭐 크게 차이 나겠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난 초보니까 일단 하나만 구입해서 사용해보고 부족하면 하나 더 사서 껴야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아예 처음부터 구매 시부터 듀얼로 구성해서 구매하길 추천하겠습니다. 5600X는 동가격대의 대체가 불가한 최고의 가성비 CPU입니다. 메인보드를 ASUS Prime A520M A2로 선택한 것은 전원부 탄탄하고 메모리 슬롯이 4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는 32기가는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DDR4 3216기가를 듀얼 채널로 구성했고요.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 지포스 GTX 1660 슈퍼 UDV로 설정했습니다. SSD는 요즘 대세 SK하이닉스 P31입니다. 컷 편집과 색 보정, 모션 자막, 각종 효과까지 모든 편집 환경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가진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 PC 견적입니다. 자, 그래픽카드를 1650으로 다운그레이드해서 가성비를 더 챙길 수도 있고요. 화려한 트랜지션과 센스 있는 모션 자막, 애프터 이펙트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내려면 이렇게 구성하면 됩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메모리를 32기가로 유지하는 이유는 메모리를 줄인 견적보다 그래픽카드를 1650으로 내리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게이밍 PC와 달리 영상 편집 PC는 다양한 변수와 이에 맞는 추천 견적이 다릅니다. 특히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테스트해보고 어떤 것이 최적의 견적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영상 편집 컴에 16기가 어이가 없습니다. 최대한 쉽게 영상 만들려고 했으나 여전히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 다셔도 좋고 문의도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컴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